자, 그다음에 사이클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상승기나 하락기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그 사이클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부동산으로 접해 본다면은 내가 완전히 고점에서 어떤 그 전문가 뭐 TV에 나오고 뭐 정확하게 맞추고 그런 사람들도 완벽한 그 상승기 최고점은 아무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간다고 해도 부동산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사회적인 요소도 많죠. 뭐 이런 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요소도 있겠죠. 건설을 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돼야지 그 안에서도 그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교통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또그 안에서 자녀분들 뭐 교육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학군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통계 프로그램이 IBM에서 만든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뭐 아파트 가격, 뭐 학군, 역과의 거리, 그다음에 이면 도로에 도로 접한 거, 그다음에 지세, 모든 거를 다 대입시키고, 최근 뭐 규제에 대한 거, 양도세, 세금, 그다음에 호수가 있고, 이동하는 거리, 평수 다 대입해도 맞출 수 있는 게그 알파고 같은 프로그램도 87%밖에 못 맞춰요. 13%는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맹목화 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상승기보다는 상승기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부동산을 매도 전략을 세워야지 팔 수가 있는 거지, 최고점에서 내가 팔아야겠다 내놓고 나면은 떨어질 때는 이제 더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기적으로 체크를 그나마 하는 게 낫다. 상승기나 하락이. 그래서 뭐 돈을 받고 제가 뭐 강의 나가는 데도 있고, 뭐 교대나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교대는 제가 초빙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교육 같은 거 오시는 건 저한테도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저도 항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임대사업자 관련되고도 뭐 1년이 넘게 벌써 막 얘기가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세금이라는 건 1년에 한 3, 4번 바뀌고, 정책이라는 건 1년에 한 10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상담해도 한 2년 있다가 와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근데 세금이 바뀌어버렸어. 아니, 그거 쫓아가지 못한다면은, 뭐, 안 돼요. 어디 노래 들으면 요즘 아이돌 그룹, 가요 그룹 안 보니까 아이돌 노래는 모르잖아요. 그죠? 뭐,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음악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뭐 예를 들면 배철수 이런 사람들은 힙합 음악을 틀어놓고 해도 그 사람 그쪽 일을 꾸준히 접하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동산에 관심 있고 혹시라도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트렌드는 계속 읽어주시면 되죠. 계속 바뀌니까 진짜. 그리고 뭐 예전 한 2008년도만 해도 큰 평수가 인기가 좋았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큰 평수가 인기 없어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갑자기 또큰 평수가 또 좋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보니까 그 예전에 신경도 안 썼던 아파트가 또 갑자기 리모델링이라는 게또 생겨서 그게 또 유행이 될지도 막 투자 상품이 될지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뭐 계속 보고 있고, 여러분들 뭐 얘기 들으면서 상담이 됐던 그 카페 질문들 올라오는 것들 보면, 그다음에 저는 나름의 그 상담하는 거 하고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이라든지 뭐 어디 어디서 왔는지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제가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해놓고 나면, 아, 요즘에는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한다,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걸 원한다 하는 게 체크가 돼요. 예, 몇년 전만 해도 재건축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확실히 그런 건 없어진 것 같고, 재건축 내용도 좀 덜해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또 월세 받는 것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고, 이게 흐름들이 그제 나름의 그 저만의, 왜냐면은 제가 만난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내용도 달라요. 또 밖에 나가서
제가 다른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면 실수요자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가 다를 건데 이런 그 뭐 투자 성향이 있다라든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 나름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보면은 재건축은 조금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된다면은 떨어졌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재건축에 대한 그 효과라든지 매매가는 이런 투자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의 인기가 좀 떨어지면은 매매가가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상승기 하락기, 제 나름의 상승기 하락기는 그래프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 짚어보고 저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심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인구 이동 같은 경우도 이 중요성을 한번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이동,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통계청 가보니까 빠지진 않았어요. 1,000만 위긴 위에요. 근데 인구수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구의 이동이 자발적 이동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이동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원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매가가 너무 올라서 돈에 빌려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주택값이 안정화를 찾는다면 다시 한번 인구는 또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도 굉장히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구들이 이동하는 거 안에서도 소득 수준이 얼만큼 갖춰져 있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소득 수준이 조금 다른 인구수는 비슷한 분당하고 일산하고 있어요. 근데 집값은 완전히 다르죠. 인구수는 비슷한데 그 안에 또 소득 수준도 다르겠죠. 그죠? 자치구마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인구하고 또 다른 구에 있는 인구하고 인구수로만 보면은 집값은 비슷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집값은 또 달라요. 그죠? 그 분당이 일산이 100만이 넘고 인천이 한 350만 정도 되면은 인구수로 보면 인천이 더 비싸죠. 그죠? 집이. 근데 일산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수가 이동하는데 그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대한 그 인구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강도, 한강에 대한 가치도 얘기하는데 강남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마포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남양주 독수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집값이 다르죠. 한강에 미치는 그 영향도 소득 수준하고 연결됩니다. 그럼 어떤 소득 수준의 인구가 이동이 되는가 또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도 주택 선택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산업단지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안산 쪽이 있는데 뭐 어디 다른 그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잘 안 올라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득 수준 그다음에 계층 이런 걸 보면은 차라리 그런 데는 아파트보다는 그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뭐 풍목물로 된 원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수익률로 보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집을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구라든지 소득 수준을 보고 판단. 왜냐면은 고등학교가 있는 곳에 잘 사는 곳들을 보면은 그런 데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지만 또 대학교 인근에는 좋은 뭐 서울대 인근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뭐 수익형 건물이 더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암동도 마찬가지고 안암동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암동에 고시원에 임대조사 좀 나가봤는데 고시원 들어가려면은 방 하나 그 얼마 되지 않고 한 평 반 되는데 들어가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임대 수요가 그러니까 저기 곳이 그냥 단순히 아파트 값으로 보면 잘 안 쳐다보는 곳인데 돈이 좀 있다면 아파트 살도 아파트도 많이 봤으면 뭐 고시원도 한번 운영해봐라. 고시원도 수익을 많이 본다는 게 맞습니다. 고시원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구 파악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대입을 한다면은 대치동이라든지 도곡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자녀들 뭐 자녀를 포함해서 3인에서 4인 가족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그런 데는 아파트 뭐 목동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성향이 비슷한 거죠. 학교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몇 블록 넘어와서 역삼동을 가면은 거기 직장인들이 좀 더 많아요. 가구수가 1, 2인 가족이 많아요. 그런 데는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이런 뭐 소형 뭐 잠실이 됐던 아니면은 그 삼성동에 보니까
원룸형 아파트 같은 경우, 원룸형 아파트는 뭐 한 8억씩, 9억씩 해요. 방 하나짜리가. 그런 것들 판단도 다 하셔야 필요가 있고. 인구, 이런 전체적인 그 그림을 가지고 인구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29 그 뭐 좀 이따가 집에 가서 신랑은